호소력이 정말 있어야 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. 가장 사랑이 고마운 줄 몰랐었던 내가 사랑이 고마운 줄 몰랐었던 내가 사랑이 고마운 줄 몰랐었던 내가 권이 형이 나 권이 약간 음색이랑 감정이 그치 권이 형을 애기 권이 형 가만수로 권이 형을 저 우리 형이 형 자 다음 다음 여기 하고 싶은 사람 넌 나밖에 몰랐었던 이게 좋긴 내가 나밖에 몰랐었던 이게 좋긴 내가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게 좋긴 내가 이기적이네 진짜 이기적이네 노래를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부족한 걸 저도 알고 있어서 매 미션 미션마다 잘하는 사람한테 좀 배우고 있었어요. 이번엔 또 어떤 사람한테 배울 수 있을까? 형 저 노래 좀 많이 해주시면 그래? 얼마든지 이거 하면서 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은 참 다 잡아줬지. 아주 조그맣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나 아주 조그맣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그러니까 MR이랑 좀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같이 여기 힘을 다 빼 오케이 다 빼 다 빼 갈게 연습단 진짜 편하게 해야 돼 연습단은 진짜로 아주 조그맣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어 좋아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 이러면 진짜 좋아 이거야 세게 안 해도 돼 이거야 딱 이거야 오케이. 되게 못생기게 어. 노래해봐 아주 조그맣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아주 조그맣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수고하셨습니다 애들이 너무 저 한 개만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 너무 너 원했던 그 내가 몰랐었던 내가 끝나면 아니 그거 끝나면 안 돼 그만 고마운 줄 알았었던 내가 그만인 줄 알았던 자 시험아 해석 하나 하자 어 해석 하나 하자고? 아니 이거 차라리 이게 속이고 이제 힘 못한 데서 한번 가자 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가 진짜 않아요 제 능력치의 100%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